지난해 9월 영국에서 발생한 130대 연쇄 추돌 사고 기억하십니까? 짙은 한계로 발생한 사고였는데 무려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세간에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 자료만 봐도 처참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차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모두 안전운전을 했기 때문일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로키만 하면 과태료가 많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게 재산 비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한번 걸려봤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계속 여권 보여주고 국제면허증 보여주면서 아 프롬 코리아 프롬 코리아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아, 버티면 된다. 아, 버텨라. 말 안 통하면 답답한 건 우리가 아니라 지들이다. 이어서 세계 최악의 교통사고, 대륙의 연쇄추돌사고, 단연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지난해 중국 설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발생한 100대 추돌사고는 참사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는데요. 2013년 중국 설 연휴의 첫날, 베이징과 선양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폭설 때문에 교통사고로 차 100대가 훼손되고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교통사고가 정말 엄청납니다. 하루 평균 270명, 매년 10만 명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경제발전과 소득 증대로 매년 1,8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팔려나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사고도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편리한 문명의 산물이 도리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교통사고, 지난 2009년 독일 아우트반에서 발생한 260대 연쇄추돌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독일 아우트반이라고 하면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로 유명한데 그 가운데 260대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돌을 했으니까 그 모습이 어땠을지 가늠이 가시나요? 당시 사고 때문에 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사고 현장에는 300여 대의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이 수습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아우터반 한번 타보셨습니까? 많이 탔지. 독일 아우터반 많이 타봤어요. 뭐 어떤 게 다른가요? 근데 아우터반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속도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속도 무제한이 아니고 지금은 속도 제한 구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휴지판에 해제 표시가 나와야 무제한이 되는데 그냥 그 한국 사람들이 가끔 유럽에 운전하러 가면 우와 여기가 아우터반이냐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신고하고, 그리고 독일은 추월할 때 절대 오른쪽에서 못합니다. 오른쪽에서 추월하면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주행차선이고 추월은 왼쪽에서 하라 이런 얘기죠. 아우터반이 유명해진 게 우리 H4의 어떤 자동차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저 H4가 92년도에 L2로 시작하는 이 뭐 제품을 내놓으면서 독일 아우터반 지나갈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줬죠. 아우터반 그러면서 그래 알고 보니까 본인이 다 추월당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봤다. 나를 추월한 자도 다 멋있다. 이렇게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세계 명차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단조. 지난 여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약 5천만 명의 손상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00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최악의 교통사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구 100만 명당 한 해 사망자 수 109명에 달하는 폴란드에 이어서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5명, 31개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미국이 104명으로 3위, 그리스가 97명, 그리고 포르투갈과 벨기에, 에스토니아, 체코 등이 70, 80여 명에 이른다고 하죠.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영국이 100만 명당 31명이고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도 한 해 30여 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한다고 하네요. 아니 어떻게 그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는 이 사망자 수가 이렇게 적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다른 게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운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차가 주행신호,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도 서줘요. 그러니까 신호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건너는 사람이 가장 우선한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나 뭐 이렇게 보면 내가 신호를 받으면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행을 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내가 자동차 신호 받았으니까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보통 그게 있는데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영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라고 적기조례라고 하죠, 한자로는. 그러니까 붉은 깃발법.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의 자동차가 사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가 시속 4km, 5km 할 텐데 자동차가 지나갈 때 밤에는 앞에 이제 사람이 등을 들고 간 거예요. 마치 지금 헤드램프처럼. 근데 그러다가 증기기관차가 늘어나니까 이제 마차하고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영국에서 1800년대에 만든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 바로 적기조례라고 하는 붉은 깃발법, 일명 레드 플래그 로우.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 어떤 질문도 다 쳐낼 수 있어. 둥그란 휴식에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참으로 난감하겠죠.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에 앞서서 본인 및 주위 동승자 중 부상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요. 긴박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처를 해야겠죠. 교통사고의 적절한 대처에 앞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사고 발생 후에 사후 처리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지난 2006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29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죠. 1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보험 보상액이 무려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2009년에 발생한 천안 논산 간 90중 추돌 사고는 보상액이 1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의 규모는 크지만 사망자가 없고 경상 환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가해자의 부담금 지불 및 피해자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모든 것, 이 분야에 대해선 제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교통전문변호사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대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보험 약관 기준이죠. 네네네. 또는 이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느냐. 네. 난 제대로 받겠다. 네. 그래서 법원에 소송 걸면 법원의 기준은 좀 더 높습니다. 대체로 그게 일률적이진 않지만은. 네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60을 준다고 그러면 소송하면 한 100을 받는다든가. 네,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무보험자거나 또는 피해자가 보상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게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게. 네네. 보험회사는 자기네 지급 기준이 있어갖고요. 네네. 요 기준만큼밖에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불만 있으면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네네. 근데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을 잘못해서 과실 비율 판단을 잘못한다든가 또는 장애 평가를 잘못 판단해서 소송에서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소송에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송하려면 소송 비용이 들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네. 신체 감정도 해야 되죠. 네네. 인지대도 들어가죠. 네.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오히려 소송했는데 그게 그거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소송 실익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경험하신 수많은 교통사고 관련 그 소송이나 뭐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세요? 아, 이제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 준다 그랬는데 소송에서 500배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고요. 가끔 해를 보면 보험사가 황당한 얘기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보험사에서는 그 삭질이 부딪히지 않았을 때는 비접촉 사고일 때는 무조건 60대 40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요. 네, 네. 왜 60대 40이냐? 이게 피했으면 100대 0 사건 아니냐? 아니, 부딪혔으면 100대 0 아니냐? 그러면 네, 맞습니다. 부딪혔으면 100대 0인데 피했기 때문에 60대 4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 그럼 소송해보자. 소송하면 당연히 겨우 부딪힐 때랑 겨우 피한 거. 그거는 부딪힌 거 똑같거든요. 네네.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은 겨우 피한 것도 100대 0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요. 상식이 어긋나는 소리. 그런 걸 했을 때 법원의 소송에서 판결을 제대로 딱 받아내면 그때는 아주 흐뭇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짜증.